안녕하세요. 유친 여러분. 오늘은 가야국과 김해김 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릉 주변 한옥체험 대장간에 대하여 지인이 둘러보았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가야국의 시조로 알려진 김수로 왕은 금관가야의 건국자로 현재 김해시에 위치한 김수로 왕릉은 그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김수로 왕은 가야국을 통일하고 왕국을 번영시킨 인물로 전해지며 그의 후손들이 김해 김씨의 시조로 여겨집니다. 김수로 왕릉은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에 위치해 있으며 가야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왕릉은 고대 가야국의 왕실 문화와 재래의식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로 매년 가야 문화축제 기간 동안 김수로 왕과 가야 문화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왕릉 주변에는 김수로 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과 기념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가야 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옥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 주변에는 한옥 체험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 공예와 음식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한옥 체험은 가야 시대의 생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옛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는 경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옥의 미를 느끼며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대장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서는 가야 시대의 철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관가야는 특히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은 당시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해 지역의 대장간 체험장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쇠를 두드리고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야의 기술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이 다양한 체험 활동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